뉴욕은 뭐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 건널 때만 지하철 이용하고 나머지는 저렇게 그저 블록 단위로 이렇게 건너서로 그 여행 보행해만 하면서 이제 여행하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자, 다음으로 뉴욕에 있는 미술관 하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든 간에 한 일주일 정도 넘으면 하루 정도는 그 도시를 벗어나서 근교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 인근에 그 프리드리히 2세가 이 궁전을 짓고 살았던 그 상수시 궁전이 있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뭐 베르사유 궁전이 있듯이 뉴욕을 가게 되면 뉴욕에서 하루 정도 벗어나면 어떨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뉴욕 그 센트럴 스테이션, 뉴욕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 가면 그 허드슨 강변에서 미술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춘천을 갈때 과거에 경춘선 그 열차를 타면 대단히 그 풍광이 아름답죠. 경춘선을 타고 그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뉴욕 42번가에 이제 그 센트럴 스테이션, 뉴욕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식 명칭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열차 티켓을 그 미술관하고 패키지로 끊는데 그 미술관의 목적지는 디아 비콘이라는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기차표하고 입장료하고 포함해서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25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좀더 올랐겠죠? 그러면 한 반나절 정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정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기차를 타고 허드슨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자, 디아 비콘. 디아라는 뜻은 통하여, 두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통하여, 또 뭐뭐에 어떤 뭐뭇을 넘어 이런 뜻인데 이 비콘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디아 미술 재단의 건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뉴욕 그 센트럴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도심을 벗어날 때 할렘가를 지납니다. 자, 이런 풍광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허드슨 강으로 그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열차의 라인이 메트로 노스, 그러니까 북부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맨하탄의 북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인데 일명 허드슨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쭉그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가를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아주 그 밀집도가 높은 뉴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시야를 갖다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쭉 전개가 되죠. 미술관 특혜까지 포함해서 뭐한30 달러 정도 되니까 뭐 그다지 그큰 비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포킵시라는 이제 마지막 종점이 포킵시입니다. 뉴욕 그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출발해서 종점이 포킵시, 만약에 춘천이라고 보면 되죠. 그한 세정과장 전에 여기에 좀 마크가 잘못됐네요. 여기에 비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콘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20세기 1960년대 이후에 최고의 현대 미술관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 미술관입니다. 자, 이 미술관은 일반적인 미술관이 아니라 1910년대 미국 제과업의 가장 큰 회사가 나비스코사라는 회사입니다. 그 나비스코 하면 떠오르는 게 비스켓 만드는 회사죠. 엄청나게 비스켓이 팔려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죠. 그런데 이곳이 이 나비스코사의 그 과자를 그 포장하는 박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폐쇄가 됩니다. 한동안 이 공장은 폐쇄된 채 놓여 있었죠. 이 미술관이 이제 새롭게 현대 미술로 개조가 되는데요.
최근에 미술관 컨셉이 뭐냐면 신축되는 건물보다도 과거의 스토리가 담긴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거기서 스토리를 읽어냅니다. 성수동이 이제 새로운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시작은 1980년도에 파리 강변의 오르세역이 미술관으로 성공을 바꾸면서 대성공을 거두자 런던의 그 화력발전소가 1970년도 폐쇄가 되자 그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미술관으로 바꾼 게 바로 테이트 모던이죠. 그 이후에 옛날에 있었던 산업화 시대의 건축물, 붉은 벽돼의 건물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 이게 세계적인 미술관 컨셉으로 그 이렇게 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당인이 발전소를 지하에 화력발전소를 지하에 묻고 당인이 발전소의 그 산업화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테이트 한국판 테이트 모던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 10년 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잘안된게그 템즈 강변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는 벽돌 건물이죠. 구조가 단단합니다. 그런데 당인이 발전소는 어떻게 돼요? 난잡한 철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공간. 그래서 디아피콘역에 도착을 해서 이 미술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허드슨강에서 그 내려서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이렇게 이 낙시코 공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접근하게 되면 과거의 공장으로 쓰였던 건물의 천장들이 전부 다 새로운 재료로 이렇게 바뀌어서 현대적인 미술관, 축구장 한 4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엄청나죠. 이 공간이 이제 미술관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 공간에서 박스에 들어가는 글자를 인쇄를 하고 박스를 생산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의 그 지붕은 전부 다 톱날 지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반드시 톱날 지붕의 유리면은 북쪽을 향합니다. 왜? 하루 종일 조도가 균일하니까. 미술관도 역시 대부분의 우리가 세잔의 아틀리에 가면 세잔의 아틀리에 2층에 창이 다 북쪽으로 되어 있죠. 화가의 아틀리에는 다 북쪽 그에 창을 둡니다. 왜? 조도가 일정하니까. 남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창이 들어오니까. 자, 이 공간 들어갑니다. 자, 이 공간에 내부의 정원은 유명한 또 사람이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에 디아피콘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작품 리차드 세라, 마이클 헤이저, 로버트 스미슨. 그런데 이 작가들이 주로 1960년대 이후에 작가들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현대 미술의 개념이 바뀝니다. 1960년대 이후에 뭐가 등장하느냐? 팝아트 등장하죠. 미니멀리즘이라는 예술이 등장합니다. 또 놀랍게도 대지 미술이 등장합니다. 랜드아트. 자, 이 미술이 전부 다 어디서 탄생이 되느냐? 다 미국에서 탄생이 돼요. 자, 이 미술이 이곳에 전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앤디 와홀의 작품 99개가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쉐도우란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다양한 색깔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 근데 이게 공간이 한 작가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을 줍니다. 왜? 나비스코 공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이 뉴욕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작품들이 앤디 와홀의 작품들이 거대한 공간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보면 바닥이 원형으로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원형으로 뚫린 그런 원이 안으로 철판으로 이렇게 원형과 정사각형으로 파져 있죠. 이 미술이 뭐냐? 이게 바로 랜드아트, 대지 미술입니다. 대지 미술은 보통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파리에 있는 통그레프 다리를 천으로 감싼다든지, 혹은 강가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거기다가 그 소용돌이 문양을 만든다든지, 혹은 멕시코의 들판에다가 피뢰침 300개를 꼽아서 막 번개 치는 걸 갖다가 만든다든지, 이러한 예술이 랜드아트인데, 마이클 헤이저라는 작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작품입니다. 이제
그 미술의 개념이 종래에 그냥 조각을 만든다든지 회화의 작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바로 이곳이 나비스코 공장이고요. 비스켓 만드는. 근데 저 공장이 이렇게 박스를 생산해준 공장이 다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런 공간이 탄생된 배경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자, 이그 월터 마리아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바닥에 쭉 놓여져 있죠. 이런 현대 미술의 작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뭐저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형광등을 갖고 그저 미니멀리즘을 그 제시한 댄 플래빈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여기에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4미터 높이의 철판. 이 작가의 이름은 리차드 세라입니다. 자, 이 리차드 세라의 작품으로부터 이 공간이 탄생이 되는데요. 리차드 세라는 1990년도 로마에 있는 그 산카를로 알레칸트로 폰타네 성당이 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습니다. 타원형으로 스파이럴 된 공간에 경험하게 된 그런 그 개념을 4미터 철판으로 만들죠. 근데 이걸, 이 작품을 1990년도 만들었는데 유효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4미터 높이의 거대한 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자, 그 전시는 가고시안 갤러리인데요. 거기서 해결책으로 당시에 뉴욕에서 그 출판업으로 성공한 레지오라는 사람이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뉴욕시가 이 폐쇄된 버려진 이 나비스코 공장을 제공하고 해서 이런 대형 작품들을 여기다 전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자, 바로 이런 작품들이 여기에 이제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미 여성 백살까지 산그저 거미 예술가 누구죠? 루이스 브루주아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폐쇄된 이런 공장의 작품 다 놓여 있죠. 자, 60년대 이후에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열차를 타고 허드슨강의 풍광을 관람을 하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 일정이 이 공간에서 그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찾아갈 때 들려야 될 장소가 바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역입니다. 지금은 서울역을 사용하지 않고 284 전시장으로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씁니다만, 뉴욕의 랜드마크인 이 1900년도 초반에 완공된 뉴욕 센트럴역은 수많은 사연들, 스토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 공간의 내부가 고딕 성당처럼 아주 대단히 높은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죠. 자, 뉴욕 42번가에 보게 되면 그 옆에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크라이슬러 빌딩 옆에 바로 있는 뉴욕 센트럴역. 이제 완공된 지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이 100주년 남은 이 공간, 거대한 천정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빛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사진 작가들은 흑백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현대의 고딕 성당처럼 그러한 놀라운 그런 그 체험을 이곳에서 엮게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죠. 뉴욕 그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근데 이 뉴욕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센터를 일부러 옮기려고 하죠. 그래서 1960년대 뉴욕 센트럴 스테이션을 허물고 여기다가 새로운 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그 추진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제클린이 센트럴 스테이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보존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열렬하게 그 대중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건물이 헐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뉴욕에서 철도를 타고 일부러 나가려면 이 그 그랜드 센트럴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이 건물은 문화재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게 BTS죠. BTS가 이곳에서 퍼포먼스를 벌여갖고 이 그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을 공공장소로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로 개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BTS라는 그 네임 밸류가 이제 이런 공간까지 이 잠식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공간. 자, 여기서 티켓팅을 하는데 바로 라운드 어바웃을 그 폭픽시가 저 DIP콘까지 가는 그 콤비네이션 티켓을 끊어서 이제 다녀오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디아라는 그 미술재단입니다. 디아라는. 그런데 디아라는 재단은 그 허드슨강 비콘이라는 마을들이 있고 바로 그 미술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바로 첼시 지역에도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첼시 지역도 상당히 그 이런 그 미술관 투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 갔다 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1960년대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1960년대 팝아트라는 것이 그 뉴욕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이전에 1950년대 그 미국에서 잭슨 폴록이 나와서 추상 표현지 액션 페인팅이 나옵니다. 과거에 1940년대 이전까지 현대 미술의 시작은 전부 다 파리였습니다. 모든 양식들이 다 파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50년대가 되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팝아트,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또 이 미니멀리즘. 자, 이런 이유가 된 것은 1948년도에 미국이 이제 전후에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헤게모니를 잡은 이유는 뉴욕의 유엔본부를 두면서입니다. 정치적인 중심이 되죠. 이제 이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 러시아가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권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과 결부시켜서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48년도에 뉴욕 현대미술관의 부장으로 있던 큐레이터를 이사를 미국 CIA의 문화국에 앉힙니다. 문화국이 만드는 거예요. CIA가. 그래서 문화로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대중 전월지가 라이프지였습니다. 라이프지에다가 잭슨 폴록의 특집을 4페이지에서 실습니다. CIA가 주도해갖고 거기다 뭐라고 붙느냐. 세계적인 화가 잭슨 폴록. 저 유럽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50년대에 이제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이 나오고 60년대 앤디 워홀이 나오죠. 60년대 그 뉴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 화단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 68년도에 그 뉴욕의 유대인 전시실에서 화이트 앤 블랙 앤 그레이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전시회를 보면 너무나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여기에 조각물들이 있어요. 자, 이 조각물일까? 하나의 구조물처럼 문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박스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조각이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좌대위에 올려져 있죠. 좌대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64년도에 이런 조각이 나온 겁니다. 충격을 받죠. 오프닝 때 바로 이런 모델이 등장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서너 명의 작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1년 후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전시회가 뉴욕에서 역시 열리게 됩니다. 자, 전시장을 보게 되면 박스가 6개가 벽에 붙어 있고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하얀 작품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을 제작한 조각가는 도날드 저드라는 조각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이트 프레임을 제작한 사람은 솔 루이시라는 조각가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때 박스형으로 패션을 입고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죠. 자, 이런 조각이 64년, 65년 나오니까 이제 당황합니다. 이걸 조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ABC 아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가 리차드 윌하임이라는 사람이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니멀 아트. 아주 극소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을 일컫는 언어로 미니멀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미술사주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징후가 명료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도날드 저드인데요. 이 도날드 저드의 작품은 바로 하천현대미술관 가면 이 작품이 있습니다. 10개의 박스가 벽면에 붙어있죠. 그리고 리움미술관에도 가보면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없습니다. 논 타이틀이에요. 무죄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작품을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도날드 저드는 뉴욕에서 이제 번잡한 도시가 싫다고 해서 텍사스의 마파라는 들판에다가 작업실을 차려놓고 이와 같은 콘크리트 박스를 들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구를 만들 때, 통로를 만들 때 이런 콘크리트 박스를 막 연결시키죠. 아주 단순한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쭉 놓으면서 이러한 예술품들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작품을 실내 공간에 어떻게 전시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것은 바로 디아 피콩에 있는 그런 나비스코 공장과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대 미술의 움직임들을 그 디아비콘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그 허드슨 라인을 따라서 디아비콘으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는 이제 나머지 뉴욕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가봅니다. 자, 이 솔로몬 구겐하임을 다루면서 글로벌 구겐하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겐하임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광산 재벌 구겐하임 가문이 만든 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이 1990년대 이후에 그 맥도날드처럼 그 체인을 만듭니다. 전 세계에 글로벌화 시키면서 그 유럽의 분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뉴욕에만 있었던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스페인의 나크렌 바스크 지역의 도시 빌바오에도 분관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아부다비에도 들어서게 되죠. 자,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모수도원이 있고 자매 수도원이 있는 것처럼 그 메인 미술관을 두고 자기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세계 곳곳에 전시하는 프랜차이즈 전략을 세우는 이런 개념이 바로 뉴욕에서 탄생이 됩니다. 자, 이 미술관. 바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술관 건축의 지형도는 1959년도에 바뀝니다. 단 하나의 이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에 의해서 과거의 미술관은 우리가 박스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화이트 큐브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색의 박스형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얘기죠. 바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큐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프랭크 게리가 프랭크 라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은 원통형 건물입니다. 저 원통형에다가 어떻게 도대체 공면으로 된 곳에다가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자, 여기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의 저 끝에 원통형으로 튀어나온 저 건물. 자,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바로 뮤지엄 마일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뉴욕 5번가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건물이 지역이 완공되기까지 무려 16년이나 걸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고급 맨션들이 있는데, 이 고급 맨션들이 있는 자기들의 영토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온다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술 작가들도 반대합니다. 저렇게 원통형에 내 작품을 어떻게 걸어?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 16년이나 걸리는 이 건물. 이 건물은 도대체 왜 세워졌을까? 자, 위에서 본 거고요.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겐하임 가문의 그 일곱 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 다섯 번째가 솔로몬 구겐하임. 요 여자는 화가 힐라 리베이. 요 사람은 건축가, 미국이 나온 최고의 현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이세 사람이 협력이 돼서 오늘날 뉴욕이 자랑하는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탄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세 사람이 1943년도에 이 모델을 놓고 아주 의욕에 차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이 미술관을 보면서 예순이 넘은 솔로몬과 독일에서 온 화가 힐라리 베이와 라이트가 바라다보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방사상 구겐하임 가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기, 자, 가운데 방산 재벌을 이끈, 방산 제국을 이끈 마이어 구겐하임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고요. 그의 아들 일곱 명이 쫙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일곱 명이나 됐어요. 이 방산 재벌 구겐하임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이냐?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벤자민 구겐하임, 모레이 이사, 그다음에 이제 이병철 마이어 구겐하임, 다니엘 솔로몬 다섯 번째 바로 솔로몬 이제 미술관, 그리고 벤자민 구겐하임이 바로 페기 구겐하임의 아버지입니다.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했다가 자기 와이프를 두고 묘령여인과 승선했다가 나중에 장렬하게 타이타닉호에서 구명보트를 주는데도 자기는 안 타겠다. 응? 여인들을 먼저 태우고 애들을 태워라. 타이타닉호에 보게 되면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벤자민이 직접. 그죠? 자, 가문이죠. 솔로몬 구겐하임. 자, 솔로몬 구겐하임은 여기가 스위스 랭나우라는 지역이에요. 많은 작은 마을인데, 랭나우에서 이제 마이어 구겐하임이 자라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민이 막 그냥 1800년대에서부터 1870년 사이에 수많은 독일 지역, 스위스 지역, 이 지역에서 이민을 떠나면서 역시 미국을 향하는, 뉴욕을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이 48년도에 구겐하임의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행랑을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아야 그냥 하루 살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이어 구겐하임이 당약을 개발합니다. 당약. 녹슨 철을 닦아내는 거죠. 그 당시에 미국 가정은 전부 다 석탄 난로가 있습니다. 석탄 난로가 다 녹이 있으면 그걸 당약으로 닦아내는 이 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갖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광산을 하나 삽니다. 근데 광산을 살 때는 그냥 동만 나오는 조그만 광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동과 은이 막 생산이 됩니다. 졸지에 엄청난 불을 축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광산들을 이제 구입을 하죠. 특히 치키트마타 칠레에 있는 이 광산, 세계적인 광산이죠. 이 광산을 구입을 하고 이 광산에서 근무했던 최 개발화가 여기서 노동자들의 착취를 보고 나중에 이제 민중활동을 벌이는 그 광산입니다. 그 광산을 소유하면서 이제 뉴욕에 거대한 맨션을 짓고 광산왕으로서 광산재벌로서 용인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 구겐하임이 나이 60이 넘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으로
이렇게 안빈각도를 할 때, 저 독일에서 넘어온 화가가 1920년대 중반 화가가 솔로몬 구겐하임의 초상을 그리게 됩니다. 솔로몬 구겐하임의 아내가 이 힐라리 베이한테 자기 남편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라리 베이, 화가인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죠. 좀 뒤에 내용들이 많아갖고요. 자, 힐라리 베이. 자, 힐라리 베이가 자, 솔로몬 구겐하임의 초상을 그립니다. 60 넘은 할아버지고, 이제 힐라리 베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이때 힐라리 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 미술 작품을 구입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워낙 자기 초상을 잘 그려주니까, 한번 당신이 좀, 이렇게 안내 좀 해달라. 그래서 리베이가 미술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1929년도에. 자, 어떤 작품을 구입하느냐. 힐라 리베이와 이제 솔로몬 구겐하임이 직접 바로 독일의 최고의 디자인 미술학교 데사우에 있는 바우하우스를 갑니다. 바우하우스의 교사가 누구냐? 그때 여기 나오는 칸디스키와 파울 클레죠. 칸디스키의 작품 30작품을 구입합니다. 그때 구입한 작품, 아마 이 작품이 칸디스키의 작품집에 반드시 등장할 작품이죠. 이 작품을 구입하면서 솔로몬 구겐하임의 컬렉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들. 칸디스키의 1920년대, 30년대 그려진 이 작품들을 구입을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사진에 이 사람, 바로 칸디스키죠. 이 사람, 솔로몬 구겐하임. 이 사람, 힐라 리베이. 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구입을 되는데, 이 작품들은 내용이 없죠. 대상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그림은 비대상 회화라고 부릅니다. Non Object 회화. Non Object 회화라는 비대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힐라 리베이가 솔로몬 구겐하임한테 미술관 하나 만들자. 미술관 이름은 비대상 미술관. Non Object Museum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술관이 출범하는 겁니다. 구겐하임의 컬렉션이 이제 집에 걸어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니까. 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때 구입한. 이게 다, 자, 이거는 솔로몬 구겐하임의 집입니다. 집에 저렇게 작품을 걸어놨다가 컬렉션이 늘어나니까 미술관 하나 만들자. 미술관 이름은 논 오브젝트 뮤지엄으로 하고 관장은 힐라 리베이가 맡고, 그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940년대가 이제 되면서 여기 보면 요 나오죠. Museum of Non-Objective. 그러니까 칸디스키 작품이 주가 되니까 비대상. 그리고 42년도에 이제 미술관을 건립을 하자. 그런데 미스 반 데르로한 유럽의 최고의 건축가도 있고 코르뷔제도 있지만 미국 건축가한테 맡기잖아. 힐라리 베이가. 그래서 미국 건축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 누구냐? 바로 여기 나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한테 의뢰를 해서 이 모형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모형입니다. 근데 이 모형이 아까 말씀드린 16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뉴욕 오번가의 귀족들,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자기들만의 이너 서클이 딱 강력하게 구축되던 시점이었죠. 또 하나 문제가 허가가 안 됩니다. 뉴욕 시청에서 건축 법규에 위배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요. 왜 허가가 안 나느냐? 방화후 액이 안 됩니다. 이 소용돌이 형태로 내부가 뚫려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이게 방화후액이라고 해서 불을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셔터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법규에 어긋나서 추진이 안 돼요. 저렇게 카운터가 비어 있습니다. 꽉 뚫려 있어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관이죠. 이 건물이 이제 1956년서부터 이제 시공이 됩니다. 철근을 깔고 원형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둘 경사로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이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덮여지죠. 자, 지붕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건축에서는 아트리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ATRIUM. 빛이 상부에서 내려오면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건물. 아마 제주도에 가면 바로 타겟 호텔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자, 이 순간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보면 나선형으로 쭉 동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크로이드 라이트는 관람객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돌아오면서 내려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근데 벽면이 완만한 공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그 경사로가 심하지 않습니다만 경사로의 그 램프 속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해야 되죠. 기능으로 보면 빵 쩝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세계적 명품 건축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독특하니까. 이 미술관 자체가 바로 뉴욕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됩니다. 바로 건축물 자체가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거죠.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거기에 브랜드가 또 들어갑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상당수가 30명 이내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네임밸류가 구축되는 것은 바로 샤넬처럼 건축가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자, 오늘날은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보게 돼 있는데, 자, 가운데가 이런 공간에서 지금 보면 경사로로 돼 있죠. 자,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린 이런 공간에서 자, 아트림이라고 하고, 혹은 원형 공간을 로툰다. 로툰다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이 공간. 이제 미술관은 과거에 있었던 개념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컨셉을 지닌 건축과 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 가보면 옆 건물을 사서 다 들여갖고, 이렇게 원형에서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박스에서 전시되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건물이 1959년도 완공이 됐을 때 이 앞에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 건물을 완공을 도중 못하고 10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그해 2월달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명작으로서 오늘날 남아있고 솔로몬 구겐하임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잘 운영을 해오다가 1980년도 후반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술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컬렉션해야죠. 끊임없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을 컬렉션해서 그것을 대중들한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겐하임 가문이 더 이상 후원을 못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1988년도 이 재정적 문제를 타개할 방책을 고민한 구겐하임 재단이 바로 MBA 출신의 토마스 크렌치를 미술관 관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이 토마스 크렌치는 미술관 경영자이자 혹은 MBA로 상당한 그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 토마스 크렌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컨셉의 미술관, 분관이라는 개념,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는데요. 이런 개념이 탄생된 것은 불과 그 구겐하임 컬렉션의 10% 정도만이 분관에 걸리고 나머지 90%의 작품들은 전부 다 수장고에 있죠.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맨 처음에는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다 보면 작품의 훼손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분관을 짓자. 분관을 짓는데 분관을 짓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도시가 건물을 짓고 우리는 작품만 대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컨셉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분관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뛰겠습니다. 자, 여기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 북부 지역을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바스크 지역은 위험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종별로 바스크족이라든지 혹은 뭐 바르셀로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종이라든 끊임없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 빌바오는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찾는 도시에서 제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는 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바오 공무원들이 구겐하임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서니까 토마스 크래처는 웃습니다. 아, 거기는 관심도 없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빌바오가 구겐하임 분관을 유치하게 됐을까? 자, 바로 이 토마스 크래처. 자, 이 토마스 크래처가 이제 그 노리는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서로 연계시켜서 솔로몬 구겐하임이 뉴욕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처럼 저 유럽 지역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건물. 자, 이 건물이죠. 미술관 건축의 지형도가 첫 번째가 1959년도에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 방향 전환은 98년도에 완공된 이 건물이죠. 자, 이 건물을 보면 정말로 놀랄 만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자, 구겐하임 빌바오. 이런 건물에서 자,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건축물.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그한 학기 강의 주제가 빌바오 이펙트입니다. 빌바오 효과란 얘기죠. 어떻게 그 빌바오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건물에 의해서 어떻게 이 도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연간 100만 명이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빌바오를 찾게 됩니다. 호텔 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문화시설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편집이 조금, 예. 그래서 이제 빌바오, 자, 빌바오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빌바오가 끼고 있는 도시가 요곳인데요. 요, 그, 빌바오가 대서양하고 만나는 요 강이 네르비온 강입니다. 네르비온 강. 근데 이 네르비온 강은 어떤 강이냐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아주 중요한 철강업이 발달된 그러한 마을입니다. 자, 이거 바로 이 네르비온 강인데요. 네르비온 강 주변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배를 건조하는 조선공업이 발달됩니다. 조선공업은 반드시 철이 생명이죠. 이 지역이 질 좋은 철이 1600년대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햄릿도 그렇고 젊은 거기에 보면 그 소설에 보면 빌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보. 빌보가 바로 빌바오에서 생산된 검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빌바오에서 생산되는 철을 저 검을 최고로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셰익스피어 문학에 보면 주로 검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 지역이 질 좋은 철로 이렇게 그 바로 이제 조선공업이 이렇게 발달됐던 곳이 197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조선공업이 이제 1970년대부터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또 한국으로 이동을 하죠. 바로 전그 노동자의 50%가 직장을 잃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죠.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먹여살립니다. 2, 3일 동안 바르셀로나 오게 되면 가우디의 몸을 일구에베르테를 보고 떠나죠. 그리고 세비야는 투로 그냥 뭐 먹고 삽니다. 그런데 빌바오는 문화적 어떤 컨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공무원들이 인접한 도시를 보면 문화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빌바오 미술관을 저걸 우리가 유치하자. 원래 빌바오 미술관은 저그 구겐하임 재단에서 문화 음악의 도시인 짤즈부르크에 세우자고 했어요. 음악을 즐기러 오는 짤즈부르크의 시민들이 미술관을 동시에 볼수 있도록. 그런데 짤즈부르크가 그 당시에 1990년도에 그 독일이 그
동독의 주민들이 그 체코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넘어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요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빌바오 공무원들이 그걸 유치를 하게 되죠. 자, 내리비용 감사합니다. 빌바오가요, 그 산티아고 소리길에서 예. 그 가까워요. 그래서 가깝네요. 저도 예. 예. 하루 그 아, 들리셨어요? 택배를 예. 멈추고 예. 그 버스 타고 아, 가서, 예. 그러니까 그게 산티아고 소리길을 걷고 그렇죠. 그, 여기 연말 할수 등뼈니까 이렇게. 예. 산티아고 대서양 해안을 따라 끝으로 가니까. 네네. 자, 그래서 제 지금 구게나임 재단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빌바오에다가 구겐하임 분관을 설치하겠다 결정을 해서 세 명한테 이제 지명서를 제시합니다. 일본의 아라카이 부자치,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건축가로 알려진 코프잉멜 블라우. 얼마 전에 한번 코프잉멜 블라우로 말씀을 드렸죠. 그 부산에 있는 영화관을 국제 저그 영화의 전당을 설계한 사람, 그 다음에 프랑크 게리한테 맡깁니다. 맨 처음에 당선작이 이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건축가의 작품으로. 그런데 다음에 여기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제련소의 느낌을 갖다가 연출한 거죠.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이 물음표를 잡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정도로 뭔가 파격적인 형태를 원하는데 이건 약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드니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오페라우스듯이 빌바오만 떠오르는 그런 건물을 원한다. 그래서 당선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안으로? 프랑크 게리의 안으로. 자, 시드니 하면 떠오르는 오페라우스처럼 빌바오가 자랑하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완성이 되는데 이 미술관이 이제 서서히 건설이 됩니다. 자, 이 뼈대죠, 그죠? 뼈대가 있고 그 외부에 마감된 재료가 뭐냐면 저 재료가 티타늄이라는 강판입니다. 티타늄은 얇은데 대단히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얇아서 바람에도 살랑살랑거립니다. 이 미술관을 보면 저 외관이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어떤 효과를 연출하느냐면 물고기의 비늘 효과를 갖다가 자아내게 됩니다. 물고기 비늘. 원래 프랑크 게리가 노렸던 것은 바로 물고기 비늘입니다. 왜 물고기 비늘일까? 지금 보면 물고기 비늘은 똑같죠. 그죠? 저 물고기 비늘이 황혼 무렵에는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내르비온 강가에 비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죠. 건축에 지니고 있는 저 시각적 강력함. 과연 이게 미술관일까? 할 정도로 놀라운 경영성을 가지고 있죠. 자, 물고기입니다. 왜 그럼 프랑크 게리는 물고기를 원했을까? 게리는 원래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상이 저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유럽에서 건너온. 근데 유대인들은 목요일날 물고기를 으깨서 숯으로 만들어 먹는 습관이 저기 반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시장에 가서 목요일 아침에 오전에 시장에서 잉어를 사옵니다. 그 잉어를 사와서 저녁 때 먹기 때문에 욕조에다 잉어를 풀어놓으면 잉어가 막 파닥파닥 뛰면 어린아이가 그게 너무나 좋아서 물고기하고 놀았던 거죠. 늘 머릿속에는 물고기의 그 모습이 환영처럼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물고기의 비늘처럼 그런 건물을 짓고 싶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에 이미 일본의 고베에다가 휘씨 레스토랑을 설계를 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이미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물고기를 좋아했으면, 그죠? 물론 휘씨 레스토랑이라 그건 아이들의 사인보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 카트를 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느냐? 1992년도에 화경조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죠. 92년도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이 해안가에다가 조형물을 누가 설계하느냐? 프랑크 게리가 설계하느냐? 바로 물고기 형태죠. 저 물고기 형태도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 조형물을 설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이 건물을 이 디자인을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90년대가 바로
컴퓨터가 설계에 도입되는 시점입니다. 보잉사에서 비행기 동체를 디자인하는 카티아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영입을 합니다. 자, 영입, 바로 이 뉴욕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미술관 가면 이러한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프랑크 게리의 조명입니다. 물고기야 아주 뭐 칭찬한 거죠. 자, 그래서 물고기의 형태를 갖다가 표현한 이 공간을 이제 미술관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놀라운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건물의 형태가 다 미술관이 진짜 박스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워낙 건물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미술 작품에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느끼는 집중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큐레이터라든지 운영자들은 이런 건물을 좀 싫어해요. 자, 이제 내부입니다. 여기에 누구 작품이 있을까? 바로 누구의 리차드 세라의 작품이 있죠. 리차드 세라와 프랑크 게리는 친구입니다. 세라의 작품도 역시 다이나믹하죠, 그죠? 자, 그러면 프랑크 게리는 어떤 사람이냐? 프랑크 게리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면서 할아버지가 철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철물점을. 철물점에는 수많은 뭐 철판, 그 다음에 망, 스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마음대로 조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살 무렵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의사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그 요양을 하라 해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어디로? 로스앤젤레스로. 왜?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안 오죠. 근데 이민을 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20살 때 프랑크 게리는 낮에 트럭 운전사를 합니다. 밤에 남가주 대학에 가서 그 공부를 하는데 조각가들하고 어울립니다. 수많은 조각가들하고. 그래서 프랑크 게리의 사고는 정규 건축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자유로워요. 왜? 젊은 조각가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라하고 이런 작품을 남기면서 이 공간, 이 공간에 바로 저와 같이 높이 3m에 아주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처음 96년도에 이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뉴욕에 전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허드슨강 상류에 거대한 낙스톡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두 공간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 그 리차드 세라의 작품은 그 관람객을 작품 속에 동화시킵니다.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작품 속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그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됐죠. 미술 작품의 조각 작품의 개념을 바꾼 리차드 세라. 자, 여기서 자 로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티타늄으로 완성된 이 그 저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이제 티타늄이 당시에 엄청나게 고가였습니다. 3만 장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티타늄이 몇 배 똥값이 됩니다. 아, 기적적인 일이 벌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러시아산 티타늄을 구입하고 시공이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또 티타늄값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티타늄으로 마감된 이 건물, 그 미술관 건축의 지형도를 바꾸고 이 건물로부터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한 도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 그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98년인데요. 2005년경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때 빌바오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동대문 야구장을 헐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다가 디자인센터라는 그 건물을 그 두면서 이제 세계적인 현장설계에 들어가게 되죠. 당선자가 누구냐?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로 결정이 됩니다. 왜? 자하 하디드는 놀라운 건축 형태를 지니고 있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2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건축은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장 중심되는 개념들이 미술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 아부다비에 바로 아부다비 루브르 미술관이 그 루브르에서도 분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